다음으로는 준비한 곡은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의 트리오 2번 2악장 그리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의 2악장. 2악장은 사실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악장. 1악장은 첫 주제,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를 갖고 있고 3악장은 끝을 향해서, 4악장이 끝일 때도 있지만 끝쪽은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그 사이에 낀 2악장은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노래 자체도 좀 느리게 흘러가거나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. 찾아보니까 2악장에 관한 명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. 이 책에서는 2악장은 느린 리듬에 실린 신비로운 애상감과 쓸쓸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휴식과 평온의 정서에 담긴 단아한 품격과 고상하고 깊은 인간적 사색의 궤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. 2악장이라 해서 무조건 느리기만 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봤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2악장 중 그나마 주목을 받고 조금 여러분 귀에 익숙한 2악장들입니다. 들어보시면서 이 2악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.